배 안 고파? 아, 프로로 다 제주도는 어딜 진짜 카메라를 대도 그러게. 그림이야. 제주김밥. 맛있게 생겼는데? 무슨 맛일까? 먹을래? 난 끝이 좋아. 먼저 먹어. 넌 너무 커서 못 먹겠다. 맛있어? 맛있어? 야호! 방금 끝나는 거야. 아유, 배고팠나 보다. 뭐? 어? 이거 먹어야 돼. 아니, 죽는데. 뭐라고? 뭐라고? 왜 이렇게 죽는데. 좋대요. 나 먹어야지 기운낼 수 있다고? 끝까지 먹을래? 저 나도? 앙 물어봐. 결혼장에서 속할 거 진정이지 마. 나왔어 왔어. 하지 말라고. 아까운 김밥 흘리니까. 흘렸잖아. 너 웃는 게 너무 귀엽다. 너 웃는 거야. 게 너무 귀엽대잖아. 진짜로? 더러워. 뭐 말해도 빵으로 던지는구나. 되게 잘 먹어서 그래. 잘 먹어서 처음 봐? 난 제주도에 오면 웃겠죠. 아 너무 웃겨서 못 먹겠어 나. 진짜 웃겨. 야, 그 정도로 웃겨? 재채기에도 웃는다 야. 다 체할 것 같아 먹어봐 지금 웃다가. 웃어 왜 그래? 이게 뭔 소리예요? 왜 그래? 진짜 끓여버렸어. 밥풀이 여기서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나한테 콧 다 나왔어 김밥이 지금. 더러워. 진짜 왜 웃어? 진짜 모르다.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. 나 궁금해. 그냥 내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. 아 자기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. 근데 먹는 거 웃기지 않았어요? 안 웃겼어요? 나 왜 웃겼어? 이렇게 먹었어요. 되게 저번 첫 만남 때 오빠가 제주도에서 되게 재밌었어요. 저도 그때 왜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너무 웃긴 거예요. 막 쇼파를 곁들인 뭐 샐러드 이런 거.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웃었었잖아요. 진짜 웃기다.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좀 개그감이 죽는 거예요. 약간 그래서 오빠도 자기도 알아요. 근데 또 오늘 너무 웃긴 거예요 오빠가.